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에일로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의 주인공 에일로이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로는 무기로 사용하는 창, 활과 화살, 포커스 이펙트, 왓챠 미니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넨드로이드 특유의 미형 요소가 많이 가미된 에일로이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은 원작 게임보다는 원신 넨드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토비이치 오리가미 정령 버전입니다. 가격은 7,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데이터 라이브에서 무표정한 미소녀 토비이치 오리가미가 정령 모습의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에는 절멸천사 메타트론이 구성이 됩니다. 조합하여 일륜, CMS슈나, 광검, 카드로 등의 공격 표현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진도에 맞춰서 상당히 오래 걸린 오리가미 정령 버전의 넨드로이드입니다. 천사용 이펙트 구성은 나름 충실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추후에 반전 버전의 발매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고토부키야에서 나오는 아이바 유미 오프 스테이지입니다. 가격은 16,940엔,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16.6cm입니다.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아이바 유미가 대망의 첫 피규어화했습니다. 프로듀서와의 피크닉 모습을 그린 폭신한 꽃소녀 아이바 유미의 추억 에피소드를 이미지에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쿠션을 안고 편안한 자세나 똑바로 이쪽을 바라보는 눈빛 등 아이돌과의 거리감을 즐길 수 있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잔디풍의 베이스와 첫 매트가 부속되어 에피소드 내에 고원을 이미지하고 장식할 수 있으며, 베이스와 피규어는 독립되어 있어서 원하는 장소에 장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스테이지 4탄으로 나온 아이바 유미입니다. 이 공원의 피크닉 같은 느낌으로 연출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이스와 캐릭터가 고정형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연출을 할수 있겠지만, 반면 고정성 측면도 다소 걱정이 되네요. 다음은 고토부키야에서 나오는 아이바 유미 오프 스테이지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가격은 21,340엔,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16.6cm입니다. 초회 한정 생산인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전시 폭이 넓어지는 상황 변경 파츠 세트와 존재감이 뛰어난 특제 빅 아크릴 보드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추가 옵션 파츠가 늘어나 있고요. 아크릴 보드가 꽤나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굿즈까지 모으는 팬층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구매할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토부키야에서 나오는 아트FX J 마암입니다. 가격은 16,280엔,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23cm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에서 자해의 무투가 마암이 아트FX J 시리즈에 등장합니다. 갑옷화된 마갑권을 몸에 착용, 오리아르콘도 깨뜨리는 철권을 힘차게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그녀의 사랑스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조형과 섬세한 반짝임의 마갑권이 아름답고 인상적인 마무리입니다. 결의를 담아 짜낸 허리 천, 오른쪽 주먹에 마음을 담은 메탈 피스트도 제대로 재현했다고 하고요. 베이스에 깊이 새겨진 상처는 강적과의 격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중 후반부에 등장한 마갑권 장착 모습을 피규어화했습니다. 이전에 나오던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투 포즈를 할수 있는 모습인데요. 시리즈로서의 콜렉션을 이유로 조형을 이렇게 잡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격투 포즈였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네요. 다음은 고토부키야에서 나오는 아트FX J 마암 DX판입니다. 가격은 18,150엔,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23cm입니다. DX판에는 치유가 부속되며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마암 자체에 대한 변경점은 없어 보이며, 오로지 추가 구성으로 치유가 들어있는 DX판입니다. 치유까지 콜렉션화하려면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더 비싼 가격의 이 상품을 구매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알터에서 나오는 밀림 나바입니다. 가격은 268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3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에서 파괴의 폭군 디스트로이의 이명을 가진 용마인 드라고노이드 밀림 나바가 주인공 리무르를 껴안고 등장합니다. 천진난만한 그녀다운 활기찬 표정이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망토는 펄럭이는 주름 조형이 움직임에 동감을 주고 있으며 흐르는 듯한 실루엣도 볼거리라고 합니다. 바람이 일어난 것 같은 이펙트의 베이스는 클리어 파츠에 펄 도장이 들어갔고요. 각도에 의해 변화하는 광택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망토 없는 모습도 재현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깔끔한 조형으로 완성된 밀림 나바와 리무르입니다.
이 밀림의 표정이나 극중 의상의 재현도가 상당히 잘 나온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 베이스가 좀 심심한 인상이긴 한데 밀림보다는 자꾸 들고 있는 리무르로 포커스가 가는 느낌이네요.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알터에서 나온 밀림 나바를 고르고 싶네요. 역시나 알터다운 퀄리티를 보여주는 밀림 나바입니다. 의상이나 조형 자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상의 장식과 천 부분의 색감 차이를 통해 질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밀림이라는 캐릭터를 잘 살리는 표정과 포즈, 들고 있는 리무르의 표현 등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캐릭터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알터치고는 2만엔의 가격이라는 부분도 나름 괜찮은 가격대로 나온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